안녕하세요. JP입니다. JP가 오늘은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잔금을 치르면서 여기 계약 후기를 좀 남겨드리고요. 입주민 등록하실 때 어떤 절차로 하시게 되는지, 그리고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에 대해서 소식을 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소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각각 명칭을 보시면 브라이튼 여의도와 그리고 브라이튼 한남, 브라이튼 N40. 이 N40은 논현동을 뜻하는 N자가 이니셜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의도 하면 정치, 문화, 금융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징적인 곳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 여의도에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이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가 그런 부분에서 수요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나. 브라이튼 여의도는 여의도역과 여의 나루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아래쪽으로는 올림픽대로, 그리고 이 서강대교와 마포대교, 원효대교 위쪽으로는 강변북로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의도역에서 이 여의 나루역 가는 딱 중간 위치고, 한국 그래서 바로 맞은편입니다. IFC몰과 더 현대서울 파크원 이런 문화시설 이용할 수 있고요. 여의도 한강공원과 여의도 공원을 주변에 끼고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뭐 지하철 호재 같은 경우는 신안산선, 브라이튼 여의도 바로 맞은편 쪽에 지금 공사 현장이 보이는데, 이 여의도역에서 더 현대서울까지는 지하 통로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퇴근 시간대에는 유동인구가 이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막 줄 서서 지하철을 타고,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 지하 통로를 통해서 신안산선 역의 출구를 이쪽으로 좀 분산을 시키면은 이 트래픽에 대한 부분에서 좀 분산이 되지 않을까. 뭐 신안산선의 출구가 가까운 곳에 생기게 되면 그만큼 호재가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여의도역 기준으로 요 라인이 상업시설들이 모여 있어요. 뭐 먹자시설이라든지 출구를 좀 이쪽으로 분산을 시키는 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경전철 서부선을 좀 한국거래소역이라는 명칭으로 이게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브라이튼 여의도 바로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역에서 이제 가깝게 역세권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노선이 이제 생긴다라는 점 참고로 하시고, 여기가 예전에 MBC 방송국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최고층이 49층인데 이 하얀색으로 겉에 보여지는 건물이 아파트고요. 그리고 대로변 코너 자리에 있는 이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게 업무시설입니다. 앵커원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지금 유안타 증권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 뒤편에 있는 이 103동은 오피스텔, 이제 아파트와 오피스텔과 그리고 앵커원까지 오피스까지 더해서 이 단지 내에서 전체 뭐 상업시설이라든지 주거와 업무를 한꺼번에 원스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타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데가 썬큰플라자라고 해서 이렇게 중앙에 보시면 호수처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대로변 쪽에 코너 자리로 봤을 때 파란색 건물 앵커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주거 아파트인 101동, 102동, 그리고 여기가 오피스텔 103동인데 101동과 102동의 구조를 살펴보시면 한 층에 5개 세대씩 들어와 있고요. 먼저 1호 라인이 55평형, 5호 라인이 35평형, 이 4호, 3호 두 개 라인이 47평, 2호 라인이 42평형, 101동, 102동 똑같고요. 연결 브릿지를 통해서 오갈 수 있게, 이 연결 브릿지에서 저층부에는 커뮤니티 시설, 여기가 한강이 있는 쪽이 이쪽이 북향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남향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강뷰를 보시려면 이쪽 라인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뭐 조금씩 시야가 100%는 아니지만 각 이쪽 1호, 5호, 4호, 3호에서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뷰 호실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점. 건물의 주차장 출입은 이 뒤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아파트 차량 진출 입구가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업무동 쪽 앞에는 공개공지, 이쪽에도 공개공지가 있어서 지나가는 이제 시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층 같은 경우는 여의도 63빌딩부터 멀리는 용산, 마포, 그리고 저기 강남과 날씨 좋을 때는 시그니얼도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제 영상에서 한번 참고를 하셨을 거예요. 못 보신 분들은 그걸로 한번 봐주시면 이 한강 파노라마 뷰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잔금을 치르면서 여기 입주를 하실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입주를 하실 수 있는지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준 사람이 없더라고요. 먼저 입주를 하시게 되면 잔금 완납을 확인 후에 먼저 입주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이 앵커원 2층 입주지원센터에 오셔가지고 잔금을 완납을 낸 거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대키하고 입주 물품을 불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실 생활지원센터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가셔서 입주민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이 건물에서 위치가 어디 쪽에 있냐면 공동주택 차량 출입구 바로 옆에 보시면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실 때는 여기로 오시면 되고 내부로 가실 때는 101동에서 내부 로비로 들어가셔서 안쪽으로 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실에 입주민 등록하고 그 다음에 차량 관련된 서류 지참을 해서 관리실에 가셔서 차량 등록까지 같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을 할 때 이 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키도 여기서 같이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입주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게 커뮤니티 시설인데 여기 102동 2층에 데스크에 가시면 커뮤니티 시설을 등록을 하실 수 있어요. 피트니스라든지 사우나 같은 건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오픈을 해서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런칭을 시작한 조식과 중식 제 영상 보셨나요? 식사하는 것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다 담아놨고요. 현재 기준으로서는 9,000원에 식사를 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매주 월요일날 정기 휴무 인점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식사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비에 청구가 돼서 부과를 하시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하자라든지 뭔가 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이나 AS 접수는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SLP라는 그 입주민 앱을 통해서 뭐 접수를 하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집에 어떤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앱에다가 접수 처리를 하면 이 시설팀 쪽에서 와서 1차적으로 바로 처리가 가능하면 뭐 도와주시고 AS가 필요하면 업체에다 요청을 해서 또 AS 진행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 AS를 계속 현재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입주민들이 편안하게 거주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 아까 이제 조식 중식을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라운지 바로 옆에는 베키 아에누보라는 이제 백화점에 들어가는 고급 커피 브랜드 카페가 여기도 입점을 해 있어서 입주민들이 아주 좋은 가격에 이용하실 수 있게끔 게스트하우스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파티룸도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업데이트된 소식이 라이브러리 도서관이 하나 생길 예정인데요. 기부 체납 전체를 대형 도서관으로 이제 쓰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그렇게 되면 이제 브라이튼 여의도는 대형 1000평에 해당되는 그런 도서관까지 들어오게 되면 인지도가 더 좋아지게 될 것 같아요. 신영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양도 전환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그냥 대금을 내고 분양 입주 전까지 분양을 하면 되는데 여기는 임대로 먼저 살아보고 좋아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제 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을 양도 전환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양도 전환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먼저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도 전환 시점 전까지는 임대차 계약서로 임대차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임대 보증금 잔금을 먼저 치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대 보증금 대출도 가능할 수 있어요. 신용도나 뭐 소득 요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봤을 때 최대 90%까지 가능하고요. 양도 전환할 때 임대 전환 보증금 대출에 대해서 먼저 상환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담보대출로 전환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 이전이라든지 기타 업무는 법무사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양도 전환 시점부터 전환 완료까지는 1개월 정도가 소요가 보통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임대부터 해서 이제 내 집을 마련하는 양도 전환까지의 과정이 일반 좀 아파트와는 다르다. 장점은 내가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퇴실. 상가 리테일 소식에 대해서 좀 전해드렸는데요. 스타벅스가 예정이라고 했는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키 테넌트도 들어오고 이미 이 여의도에는 점심시간 때 이 식사하기가 부족할 정도로 상업시설이 좀 인구 대비해서 부족한데요. 브라이튼 여의도에도 입점해 있는 음식점들이 영업이 잘 되고 있거든요. 현재 이미 이 단지 내에도 상가시설을 잘 갖추고 있고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키 테넌트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에 제가 잔금을 하면서 이 절차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제 영상을 보시면
세대 내부 호실에 들어가서 직접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뭐 뷰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런 것도 설명을 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브라이튼 여의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JP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